저희 전투정보 시청자들과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분들 중에서 현대로템을 방산기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방산 분야는 현대로템의 주요 사업 중 일부로 현대로템은 방산 분야 말고도 철도 사업과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유는 자금력과 기술력 부분에서 전혀 꿀릴 게 없는 대단한 기업이라는 것인데 이번 DX코리아에서 역시 그 위용에 걸맞은 규모를 자랑하여 다양한 최첨단 지상 장비들로 굉장한 무게감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는 대형 지상 장비를 제치고 전 시장의 센터를 차지한 장비는 꽤나 아담했는데요. 바로 HR 셰르파라는 다목적 무인 차량입니다. HR 셰르파는 보병과 근접해서 다양한 수단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는 무인 차량으로 단순하게는 탄약과 군장을 운반하는 것부터 주변에 근접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경계하거나 위험한 지역에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전투가 벌어졌을 때 탄약 보급이나 부상당한 병사를 안전한 지역으로 후송이 가능한 그야말로 다목적 무인 차량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듈화 설계 때문인데 영상에서 보이는 원격 조종 화기가 딸려있는 사격 모듈을 장착하여 전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간이 침대 모듈을 장착하여 부상병 후송용으로 사용하거나 드론 모듈을 탑재하여 정찰에 사용 가능하는 등 작전에 따른 모듈 구성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또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 리모컨을 이용하여 조종이 가능하지만 앞서가는 병사를 따라가는 팔로잉 기능을 탑재하여 무선으로도 제한적인 조종이 가능합니다. 이외 옵션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데 역시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인 풍부한 옵션이 이 셰르파에도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 기쁘네요. 또 재미있는 점이 타이어인데 생긴 게 독특하죠. 바로 펑크날 걱정이 없는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런 타이어를 장착해서 주행 성능이 조금 걱정되었는데 홍보 영상을 보니 주행 성능이 상당하더군요.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K808 차륜형 장갑차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이점으로는 360도 상황인식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버전으로 전시가 되어 많은 관람객들과 바이어들에게 주목받았습니다. 관계자분의 설명을 들은 바로는 아직은 시제품 단계로 아쉬운 부분이 많으나 가까운 시기에 더 개량하여 해외 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360도 상황인식 장치가 더 가다듬어져 발전한다면 K808뿐만 아니라 다양한 탑승 장비에까지 적용될 잠재력이 높은 시스템이라 생각이 들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DX코리아에서 중동형 K2 실물을 전시하였는데 관람객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 이 중동형 K2 앞은 마치 포토존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말 전장에서 사용되는 전차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 만한 멋진 외형을 자랑했는데 다들 저기서 셀카 한 장씩은 찍고 가더군요. 저도 내심 사진 한 장 찍고 싶었는데 이때 거의 탈진 상태여서 도저히 셀카 찍을 엄두가 안 나 호다닥 부스 촬영하고 관계자분 설명 및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DX코리아의 현대로템 부스를 요약해보자면 전면에 거대한 실물 장비 전시와 더불어 상당히 리얼하게 제작된 미니어처 모형까지 전시되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대로템의 이번 전시 테마는 미래 비전의 제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앞으로 닥칠 병력 감소에 대비하여 장비가 고도화될 보병을 보조할 다목적 무인 차량이나 병력을 수송하면서도 차량 내에서 안전하게 전장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 인식 장치 그리고 미래형 전차 모형까지 준비를 많이 해서 온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로템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